포켓몬빵 있나요? 없다고요? 아, 네. 야, 리아야. 어, 있었어? 네, 저기도 없어. 여긴 있었어? 아, 없었지. 네? 요루루. 아니, 왜 포켓몬빵 인기는 식을 줄을 모르는 걸까? 얘들아, 학교 앞에도 없어! 에휴, 다 없구만. 나도 마음 편하게 포켓몬빵 좀 먹고 싶은데. 나도. 얘들아, 아빠 왔다? 왔어요? 아유, 오늘도 고생했어요. 그나저나 애들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또 그 주머니빵인가 그것 때문에 그래? 주머니빵 말고 포켓몬빵이요. 뭐 그렇지. 빵 하면 먹기 힘든가 보네. 얘들아, 아빠가 주말이니까 그러면은 내가 그 빠레바게트 가가지고 빵 왕창 사줄게. 에이, 됐어요. 빵 때문이 아니야. 맞아요. 찌뿌시리 들어있어야죠. 어, 그러면은 워터파크라도 갈까? 내일? 내일 주말이잖아. 에이, 됐어요. 아빠, 고맙지만 저는 포켓몬빵 없는 주말에 놀고 싶지 않아요. 에이, 저희는 자러 가볼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녀석들, 빵이 뭐라고? 그러게요, 하루 종일 저래요. 하루 종일. 안 되겠다. 그럼 내가 그 띠뿌실 나오는 빵 만들어주면 되지 뭐. 응? 뭐요? 빵에 띠뿌시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 정도는 나도 만들 줄 알아. 여보, 먼저 자. 난 이걸로 한번 띠뿌시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난 잘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일단은 먼저 그리는 게 낫겠지. 띠뿌시를 만들려면 말이야. 이 정도면 꽤나 그럴싸한 걸. 하, 다 만들었다. 얘들아, 빨리 내려와봐. 얘들아, 아빠가 밤을 새서 띠뿌실이 잔뜩 들어간 빵을 아빠하고 많이 구해왔어. 어, 뭐야 뭐야, 아빠 어떻게 구한 거예요? 우와, 뭐야 아빠, 진짜 아빠 최고야. 빵이 엄청 많아가지고 리아나 요루루 친구들한테 좀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집을 다 불러. 내가 띠뿌실 엄청 많이 준다고 자랑하고 있어. 빨리. 진정아, 빨리 봐. 우리 집에 엄청난 게 있어. 망고야, 같이 빵 먹자. 자, 얘들아, 모두들 모였구나. 오늘 아저씨가 띠뿌실이 들어간 빵을 준비했단다. 오! 자, 어떤 빵일지 되게 궁금하지? 응? 궁금해요, 궁금해요. 궁금하지? 자, 아저씨가 직접 만든 이념맨 가족, 이념맨의 애플파이 띠뿌실이 들어있어요. 망고 애플파이가 뭐냐? 너무 맛있다. 아빠 완전 늙은이 같다. 왜? 포켓몬빵이 안 돼서 그래? 갖다 버려요. 아니? 아니야. 이 빵이 포켓몬빵보다 더 좋을걸. 왜냐하면은 이 빵 안에 들어있는 띠뿌실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거든. 아까 못 팔잖아요. 아니? 값어치가 높아질 수도 있어. 왜냐하면 잉여맨 유튜브는 구독자가 100만이거든. 할 수도 있어! 잉여맨 그게 누군데? 그게 뭔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건데? 자, 어쨌든 그러면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띠뿌실을 친구들과 한번 뽑아보자고. 자, 한 사람당 띠뿌실 4개씩 뽑을 수 있어. 리아부터 한번 뽑아볼까? 아, 잘 봐라. 이게 어떤 게 나올지 내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다. 아, 맞다 맞다. 참고로 얘들아, 띠뿌실 중에는 전설의 포켓몬이 있잖아. 네. 근데 이 잉여맨 가족 빵에도 전설의 인물이 있어.
전설의 인물은 쥐늑대야. 쥐이다가 나오면 제일 좋은 거야. 아 진짜 쉬운데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역시 그 사람은 전설의 인물이에요. 제가 확실히 알거든요. 구독. 자 오케이 리아부터 한 명씩 멀리 가보라고. 먹을 수도 있어. 자 뭐 나왔어? 어! 야 이거 제일 좋은 거 나왔네. 존잘 여맨 나왔네. 존잘 여맨. 야 그걸 버리면 어떡해? 이걸 왜 놔줘? 아빠 얼굴이 이렇게 안 생겼잖아요. 일단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어. 에이 포샵을 너무 했네. 자 여기 옆에 있는 거. 자 뭐가 나올까 또? 어? 어? 뭐가 나왔어? 어? 전설이요. 전설의 띠뿌시 주인대가 나왔다? 벌써 전설이라고? 우와. 야 버렸어. 이거 그거를 엄청 좋은 건데. 오케이 다음. 빨리 나왔네. 어 왜 버려. 아 내 인벤이 들어와. 아 싫어. 얘들아 왜 그래. 이거 좋은 아, 거야. 진짜로 혐오를 하고 그래. 아 뭐 나왔어? 좋은 거 뽑았다. 뭐냐 뭐야 뭐야. 어? 존잘리아. 존잘 리아 띠뿌시. 리아야 자 그거 여기다 넣어. 리아야 자 이거 여기다 넣으면 돼. 오케이. 마지막 한 개. 마지막 하나 여기 있는 거. 과연. 과연 뭐가 나올까요? 오. 실제 모습. 요르노와 리아의 실제 모습 띠뿌시. 야. 이거 레어한데? 이게 레어네. 아니 이거 오빠는 맞는데 저는 아니에요. 와 요르노 얼굴 뭉개진 것 봐. 오빠 얼굴 지독도로 뭉긴 것 같거든. 짱 별로야. 자 오케이. 오빠 실제로 저렇게 머리숱 많지 않잖아. 리아야 리아야 그 띠뿌시 스티커 집에다 붙이고. 자 그 다음에 누가 뽑아볼까요? 이렇게 요르르 네. 뽑자 요르르. 좋아. 네 개. 과연 뭐가 나올까요? 어? 아기 루루. 어? 아기 루루다. 어 귀여운데? 귀엽네. 귀엽네. 똑같네. 루루는 아기야. 똑같다. 어쩌라고? 오케이. 어? 왜 부셔? 오케이. 뽑아보자. 뭐지? 어? 야! 진짜 때리고 싶은 부멍 루루. 가만히 있어봐. 부멍 루루가 나왔어. 아니 부멍이 뭐가 어때서요? 부멍하다니. 헐. 다음. 아 이거 루루 너무 귀엽다 진짜. 자. 뭐야? 뭐지? 어? 차별? 차별이 나왔다. 차별이도 있다고? 아 어, 차별이 나왔어. 완전 레어다. 어. 이거 마음에 드네 엄마는. 저 이 언니 싫어요. 왜 그 언니 알고 보면 착한 언니야. 그 언니 싫어요. 생긴 대로 인성이 나오는구나 요르르. 말해 오빠 얼굴이나 신경 써. 실제 모습. 와. 나도 만만치 않아. 자 오케이 루루 다음. 마지막. 과연? 와. 와 이거 파이리맨 나왔네. 파이리맨. 파이리맨? 야 좋겠다 파이리맨 나오네. 야 이거 표절이야 표절. 완전 짝퉁이야 짝퉁. 짝퉁이라니. 야. 자 오케이 다음. 다음에는 엄마 뽑아볼래. 오케이 미호 씨가 뽑아보세요. 아니 왜 근데 나는 안 나와? 아 어? 이게 뭐야? 여맨이? 어 포켓몬 속 주인공 여맨이네. 아우 우리 자기 멋있다. 와, 이쁜데? 자 다음. 다음. 뭐지? 어? 와 댕이츠 나왔어. 야 이거 좋은 거 아니? 와 이거 그... 최고로 좋은 거야. 댕이츠. 댕이츠. 야 이거 중국에서 파는 거 아니야. 댕이츠 댕이츠. 아 엄마한테 쓸모없는 거 나왔네. 어? 뭐지? 와 근육리야. 리아야. 리아야 리아 어디 갔어? 여기 근육리야. 야 이건 선물로 줄게 엄마가. 급병대. 마지막. 아. 어? 차베리 또 나왔네? 좋네. 차베리는 좀 안 좋나봐. 좋아요. 그 다음에 댕댕이가 한번 뽑아볼까? 과연? 바로 고민 없이 뽑아버리지요? 뭐지? 어! 리아야! 어? 아니 늑대야! 쓰레기통! 네. 아, 쓰레기통! 네. 준비 완료! 양... 왜 그래? 좋아 버렸다. 양류루 버렸어. 양류루. 그럼 뭐지? 어? 요르르가 먹었다. 뭐 나왔어? 이마. 어? 뭐야? 잡니아 나왔네. 잡니아. 와 제일 귀엽네. 이거 꽤나 귀여운걸? 귀여운데 귀엽다. 이거? 귀엽다 단기. 귀엽다. 이거 내 집에 가져가도록 하겠어. 아 싫어.
다음? 다음은 뭘까요? 어? 뭐야? 늑대야! 요즈코 어, 요즈코 야 이거 부려봐! 부려봐! 요즈코? 너무 귀엽다. 왜 저런 것만 나오는 거야? 꽝밖에 없나봐 여기는. 요르르 나오는 거 아니야 또? 오! 토리아 나왔다 토리아. 귀여운데? 아... 어 리아야 이건 너랑 잘 어울린다. 와호. 자 그 다음 늑대야 네가 뽑아봐. 예 아저씨 제가 아주 좋은 거 뽑아볼게요. 좋은, 예! 좋은 거 많으니까 열심히 뽑아봐. 어 가족사진이다 가족사진. 와 여기도 있는데. 아 좋겠다. 등등아 이거 나랑 너랑은 없는데. 우린 가족은 아니잖아. 그렇지. 어, 퇴! 다음? 다음. 뭐야? 어? 세계지도다! 세계지도! 이거 좀 귀엽네. 이거 넣어둬. 뒷부실에서 그래. 냄새 나는 것 같아. 다음!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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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뭔데 뭔데 뭔데! 뭐야 야 귀여운 엄마 왔어! 와! 이거 진짜 맘에 든다! 야 귀여운 엄마! 이거 엄마가 복사해준다 아줌마가! 복사! 복사! 복사해준다 복사! 템창이 꽉 차버렸어 싫어! 다음! 이번엔 제발 좋은 거 나와라! 과연? 이건 좋다! 엄마 요르르! 이게 뭐야! 이거 괜찮네! 근데 나도 요즈코 복사해야겠다. 양즈코랑 요즈코랑. 야 엄청 많네. 구독. 자 이번에는 내 차례. 자 이번엔 막 뽑아보겠습니다. 자 막 뽑아서 다 한 번씩 봐야겠어. 와 엄청 많아. 여기 메루루. 메루루 나왔고요. 메루루 귀여워. 근육 루루. 아 납치된 요루루. 뭐야? 그리고 전설의 띠뿌시 나왔다. 쥐늑대. 늑대다, 늑대. 좋겠네. 그리고 어, 야 엄청 잘 나온 좋은 거 나왔는데? 와! 오, 좋다. 다음 뭐야? 어, 뿌띠실에 갇힌 요루루와 김니아. 와, 뭐야 귀여워. 뭐야, 나 완전 잘 나왔다. 뿌띠실에 갇힌 요루루와 김니아. 어 여기 어 레어템 나왔다 드디어. 발핀 댕댕이. 오! 왜 발표 있는 거야? 뭐 말 차별이 아니야? 차별이 말인데 이거? 내가 많이 발표 봐서 알아. 귀여운데? 어 단노브 나왔어 단노브. 와 단노브 완전 이쁘고. 자 그 다음에 뭐 나왔지? 어! 헐 냥미오. 와 냥미오 나왔어. 아 여보 이런 것만 생각을 했어. 여보도 역시 냥미오가 좋은 거구나. 그만. 자 얘들아 그러면 니네 방에다가 띠뿌시 좀 붙여놓고 있어. 나 이거 그냥 보고 있을 테니까. 어 이거 봐봐 담부이 나왔어 담부이. 와 뭐야 이런 게 있어? 담부이. 아니 여보 이거 너무 짭퉁이야. 담부이. 아빠 귀여운데? 아 와 붙였어요. 뭐야 이거 뿌띠실 누가 이렇게 붙여 존잘 리아를 왜 이렇게 붙여놨어? 존잘 리아가 왜 이렇게 많아? 쥐늑대 전설의 띠뿌실 존잘 리아. 또 뭐 있어 볼까? 아기 루루 띠뿌실에 갇힌 리아와 요루루 요즈코 양루루. 좋아요. 자 어쨌든 우리 아이들한테 폭교운빵으로 실망하지 말라고 제가 직접 빵을 만들었답니다. 이겨면 애플파이. 끝. 네.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